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7월 26일에 업로드된 이번 주 데스티니 소식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글 번역이 제대로 됐어요. 빨리 됐습니다. 솔직히 며칠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금방 됐다는 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이번 주 주제는 꽤 많은데 PVP 업데이트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에 적용되는 8.0.5 업데이트입니다. 이제 7월 말이죠? 8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언제 적용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으니까. 아무튼 변경사항이 쭉 있는데 요거는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밑에 다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갑시다. 일반 실현회장. 지난 몇달 동안 적용된 몇 가지 변경사항을 요약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필요 없죠? 그쵸? 지금 뭐가 적용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용된 게 이랬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경기장 가중치입니다. 경기장 가중치에 대한 요청을 많이 받아왔대요. 6대역 플레이리스트에서. 그래서 모든 경기장의 가중치가 균등하게 유지되길 원하면서 가능한 한 경기장을 제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블린4 소진 끝없는 계곡, 권운광장, 브라파우, 이븐타이드 페어의 가중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좀더잘 나온다는 뜻이겠죠? 괴리 황혼성당, 융합 황혼의 틈, 엑소더스 블루의 가중치가 감소합니다. 좀더 낮게 나온다는 뜻이겠죠? 근데 죽음의 절벽은 생성 지점과 거점 위치를 재작업하고 있어가지고 점령해서 이용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패치되기 전까지는 이게 뭐 8월 달에 패치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점령해서 현재는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리고 모든 기타 경기장에는 일반 가중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뭐 8.0.5에서는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변경을 적용한다고 해요. 자, 로비 균형입니다. 자, 로비 균형은 뭐 떨어뜨렸습니다.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런 저거고 요거는 읽어볼 필요가 없죠. 그쵸? 새로운 변형 버전의 스네이크 드래프트 방식을 개발하여 8.0.5 업데이트에서 게임에 적용시키고 로비 밸런싱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계속 찾으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테스트에서는 매우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중도 포기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간에 이게 나가버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중도 포기제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런 거는 읽을 필요가 상당히 없죠. 그쵸? 그래서 뭐 중도 포기자가 30% 이상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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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경기를 도중에 그만두지 않고 플레이한 경우 우수 등급에 배치되어 가끔 게임이 연결이 끊기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속으로 플레이 했을 때 중간에 나가지 않았다면, 뭐, 조금만 이렇게 중도 포기를 하더라도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한번 나쁜 일을 가끔가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했어. 그러면은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 도중에 습관적으로 경기를 그만둘 경우, 유예 등급에 배치되고, 계속 중도 포기를 할 경우, 실현지장 플레이 제한 시간이 점점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 심심하면 나가는 새끼들이 있거든요. 개 나쁘죠? 그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뭐 다른 내용은 있지만은 요게 가장 핵심 내용인 거예요. 능력. 실현회장에서 프리즘 헌터의 성능에 대한 커뮤니티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해서 8.0.5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프리즘 헌터 능력 변경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선조 유령. 아, 이것도 중요합니다. PVE에서는 아닙니다. 오케이? PVP에요. 선조 유령. 플레이어를 상대로 선조 유령의 조준 보정 강도를 50% 감소시키고 조준 보정 기능이 적용되기 전에 짧은 지연 시간이 추가됩니다. 플레이어를 상대로 선조 유령 폭발 피해량이 45% 감소합니다. 무리 수류탄은 무리 수류탄의 소군단 투사체로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거리가 약20%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무리 수류탄은 어차피 전체적인 거라서 이게 헌터의 능력이라고는 볼수 없죠, 그치? 자, 아무튼 요거는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수화기 탄약 경제입니다. 이거는 뭐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죠.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해 준대. 그래서 요런 게 있고, 뭐, 특수화기 처치, 뭐, 23%, 뭐, 두병문 처치, 뭐, 요런 게 있고, 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특수화기 딱딱딱딱.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특수 탄약 수치 게이지나 상자 시스템에 비해 약간 증가했지만, 이전 생성 시스템보다는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뭐, 요런 식으로 뭐, 적용이 됐다라는 얘기 같아요. 이거는 알려주기 위한 거니까 뭔가 이제 업데이트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그 신경 쓰지 않으면서 플레이 하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즐겜 놀아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고수분들이 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이게 실현장 기본 시스템으로 계속 갈 거고, 탄약 게이지 시스템이 재설계될 때까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아무튼 요거는 그렇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는 별로 내용이 없으니까 이건 넘어갑시다. 자, 시험입니다. 오시리스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적용된 변경사항이 전체 목록을 아래 요약해 보았습니다. 해가지고 요렇게 바뀌고 요렇게 바뀌었다. 뭐 그다음에 이렇게를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업데이트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이죠. 근데 모르셨으면 보면은 신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아무튼 계속 바뀐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의 통행권도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건 없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조금의 사항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경쟁입니다. 이것도 변경사항을 요약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변경사항 보고 싶지 않잖아. 변경될 사항을 보고 싶은 거죠. 그치? 그래서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8.0.5 업데이트로 격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를 40에서 35로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시간을 8분 정도에 가깝게 만들겠다고 해요. 그 다음에 충돌에서 생성 규칙을 업데이트하여 팀원들 가까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 변경사항을 격돌에 적용하여 팀원들과 분리 생성되는 일이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고, 충돌에서도 이와 같이 생성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또 없었지? 그지? 여기는 없어요. 예, 미래에 뭔가 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쓸데없는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는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급 시스템 점수 보상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점수의 이해도를 개선하기 위해 약간의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대요. 경기에서 플레이어의 활약이 점수 획득 손실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경기가 끝나고 자신들의 획득한 점수를 보며 해당 점수를 받게 된 원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충돌 게임 플레이를 더욱 개선하고 경기가 더욱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 방법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요거는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해요. 자, 그래서 강철 깃발입니다. 이번에는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 곡물 모드를 잠시 비활성화했다고 합니다. 헤일로 리치의 인기 있는, 난 리치는 멀티플레이어를 잘안 했어. 그래서 헤드헌트 게임 모드가 뭔지 모르겠다. 무작위로 생성되는 반납 위치 처치 시 점수가 획득되지 않은 문제를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곡물은 안 온대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이게 제대로 될 때까지 강철 깃발은 점령 요새 포컬 모드가 돌아가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 근데 이게 개빡치는 게 뭐냐면은 이전 시즌에는 강철 깃발이 이제 그 모드가 돌았어도 점령은 기본으로 유지를 해줬잖아.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좀 짜증나긴 해요. 그것도 지난 시즌에 도입된 거거든? 그러니까 한 시즌 만에 갈아엎었어. 제 얘기랄? 자, 강철 깃발 상대 찾기와 보상 구조에도 변경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승리 시 무작위 강철 깃발 무기 보상이 보장된다고 해요. 와, 이 무조건 나오는 거네. 그러면 높은 확률로 강철 깃발 앵그램이 보상된다고 합니다. 이건 확률이 아니니까 무기가 무조건 나온다는 뜻이겠지? 또한 경기 완료 시 무기와 앵그램 획득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이, 뭐야. 무조건 보상이 아니잖아. 아, 승리 시. 아, 무조건 보상 맞나, 그러면? 강철 깃발 앵그램은 이겼을 때 이제 높은 확률이 되는 거고 일반 확률이 아니라 승리 시 무작위 강철 깃발 무기가 보장이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승리하면
경기 완료 시 무기한 기름 획득률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요게 하나 보장되고 하나 더 나온다는 소린가? 와우, 승리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상대 찾기. 점령에서 사용되는 실력 차이 방지 시스템 선호로 인해 올해 초 저강도 숙련 기반 상대 찾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그 다음에 이를 통해 상대 찾기 시간이 연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동일한 이점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어쩌라고. 아, 이렇게 됐다고? 뭐야? 이것도 그건가? 변경사항 요약인가? 잠깐만 볼게요. 곡물 주간 동안 저희는 상대 찾기 변수, 매개 변수 자체가 아닌. 아이, 맞네. 이것도 적용된 거야. 아이, 다 쓸데없는 내용이 있는데 괜히 읽었네. 개빡치네. 그래서 어떻게 바꾸자고. 야, 이런 거는 필요가 없죠. 8.0.5에 뭐 어떻게 바뀌라고. 아, 그게 안 나와 있어. 지금 이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용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나, 어떻게 통계가 이루어지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업데이트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싶은데 얘네들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얘네들도 이런 말을 하고 싶긴 하겠죠. 여기는 어떻게 바뀐다 그딴 게 없네요. 뭐더 경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찾기 계층화를 최소화하고 좀더 즐거운 게임 모드에 중점을 두어 보다 편안한 강철 깃발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 8.0.5에 업데이트 되는 게 없니? 그지? 이번 시즌 후반에 두 번째 에피소드와 그 이후에 나올 내용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며, 8.0.5 업데이트가 배포되면 여러분들께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자, 경이 직업 방어구 있죠? 경이 직업 아이템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 방어구잖아. 최후의 형체 때 이제 프리즘 전용으로, 직업 전용 방어구가 나오죠. 경이. 그래가지고 그게 획득하기 어려워가지고 지금 막그뭐 매크로를 쓴다든가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그두 뭐였지, 그 미션이 뭔지 까먹었는데, 이름이 두 명이서 들어가서 깨면은 그걸 줬잖아. 그리고 글리치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8월 초에 가지 업데이트 같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거랑.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복 상자에서 경이 직업 전용 아이템 획득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복 활동에서 상자를 열면 획득 확률이 증가하고, 단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더 높은 단계, 그러니까 3단계가 되겠죠. 3단계냐? 아무튼 최고 단계에서 더 확률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딱딱딱 올라가잖아. 네, 그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이, 아, 그, 이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경이 직업 아이템을 획득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복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근데 얘들이 졸라 이상한 게, 전복, 그러니까 창백한 심장은 멀티 세션이 아니라 개인 세션이잖아. 이걸로 무슨 전복을 활성화를 해. 다른 지역처럼 좀 이제 공개 세션으로 바꿔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러면 전복을 같이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치메이킹 있지만 각 지역마다 하나씩, 하루에 한 번씩 로테이션 돌잖아. 나는 이거 되게 안 좋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전복은 그냥 다른 예전에 이벤트처럼 공개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왜 개인 세션으로 만든 건지 난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왜 창백한 심장은 개인 세션으로 만들어놨는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아무튼, 뭐,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요. 생각일 뿐이고. 아무튼, 그래서, 뭐, 이렇게 됐고, 관련이 없는 자유모험의 창백한 심장 상자에서 획득 확률을 줄여 전복 활동에 참여를 장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모험에서 그냥 일반 상자에서의 드랍률을 낮추고, 전복 활동은 엄청 높인다는 뜻이에요. 전복 상자에서 적용된 획득 확률 증가는 창백한 심장에 있는 협동 임무나 잊혀진 구역에서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창백한 심장에 있는 이것저것 이런저런 저거를 임무 같은 거나 뭐 요런 잊혀진 구형 같은 거
협동 임무 이런 데서 나오니까 거기에도 이 드랍률이 적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운명에는 주간 도전을 추가하고요. 아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이 활동을 매주 완료하면 캐릭터 한 개의 경이 직업 아이템을 추가로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완료했을 때 두 개를 받는 것 같아요. 예, 주간 도전을 했을 때. 아 그러니까 원래 얻는 거 하나랑 주간 활동 완료했을 때 얻는 거. 근데 어차피 랜덤이면 무슨 의미가 있지? 주에 한 번 얻는 게? 모르겠어. 해당 경위 장비가 창백한 심장 외에 더 많은 활동에서 보상되기 바라시는 분들의 피드백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요거를 일단은 적용하고 다른 활동에서도 보상되길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 뭐 요런 느낌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용맹무기의 조율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제 자발라가 갖고 나오고 이거를 하나를 이제 조율하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 얘기해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예전에는 이제 샤크스 석상이었죠. 이 중에 무기 한 개를 딱 누르면은 조율이 된다는 뜻일 거예요. 그치? 하나 딱 선택하면 그게 조율이 되고 조율이 됐을 때 얻는 확률이 원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깔때기를 얻고 싶고 깔때기를 조율했습니다. 그럼 맹공격을 완료하거나 맹공격 무기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출처에서 그 해당 무기가 나올 확률이 50%였는데 이번에는 60%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50%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엄청 잘 나와.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게 생겼다. 물론 여러분 예전처럼 황금 무기는 못 얻습니다. 황금 무기 못 얻어요. 자 이런 게 있었고 아무튼 증가한 수치래요. 재사용되기 시간이나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자발라한테 와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거고요. 오케이? 뭐 그래서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용맹 무기를 파밍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데스티니 아트쇼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런던에서 데스티니 세계를 기념하기 위해 그린 고스트 조각품 멋진 소품들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어쩌고저쩌고 근데 무료 입장이긴 한데 우리 못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국에 살잖아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뭐 관심 있으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번지재단 토너먼트 결승전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해요. 번지재단 트위치 채널에서 이거 지났네? 아 이게 겁나 웃기네 이 새끼들. 26일 오전 2시잖아 그지? 이게 데스티니 소식이 올라오는 게 26일이란 말이야. 게다가 한글화는 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끝났어.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준결승과 결승전을 시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중에만 획득할 수 있는 그러면 요거를 트위치 계정과 연동해가지고 또 이제 얻는 것 같아요. 그지? PVP 조정 옵션이 적용된 혼돈 게임 모드가 활성 저거 그러니까 이거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야 엄마 빨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저 한글 번역도 토요일이 됐으면서 뭐 이거 언제 하지? 아니 이미 26일 오전 2시는 끝났잖아. 옌병? 꺼져.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자 번지 보상 제이콥슨 한잠님 편 이거는 그 퀘스트 완료를 하시면은 요거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업적인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거야. 여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개구리를 구출시킨 다음에 헬름에 배치한 다음에 개구리를 만질 수 있었나? 아무튼 상호작용이 뜹니다. 그걸 하면은 이제 완료가 되는데 번지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어차피 구매하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 그치? 한국에서 뭐 알아서 하시고요. 자 빌드 구성 소개입니다. 요것도 있었죠. 이거 뭐 하나 딱 됐네. 이거 한번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빌드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하시고 요거는 아까 내가 봤는데 웃기더라고. 쩍 피했어. 왜 피하냐고. 잡아야지.
자, 아무튼. 자, 무료 이상한 동전입니다. 8.0.0.7 업데이트 배포한테, 배포와 함께 주례 이상한 호위 버프가 의식 활동을 완료해도 보던수 이상한 동전을 보상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홉의 요원인 줄이 탑을 방문을 할 때 모든 플레이어는 이상한 동전 47개를 무료로 획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8월 28일 오전까지 획득할 수 있고요. 이상한 동전을 5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동전 번들을 획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얻는 거지? 이거는 한번 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줄한테 얻을 수 있는 건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못 봤거든, 토요일에. 자, 알려진 문제 사항입니다. 일부 플레이어가 세인트 14에게서 보상 또는 통행권을 받을 수 없고 게임 후 시험 보상을 획득할 수 없다고 해요. 수수께끼 프로토콜 및 일부 전장이 표본 아이디 NES004, 이게 저번 주 퀘스트죠. 이번 주는 005죠. 퀘스트의 첫 번째 단계인 메아리 활동을 마치고 상자를 여는 목표의 진척도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요. 드물게 구원의 경계 레이드에서 목격자의 생명력을 전부 감소시켜도 처치할 수 없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이 경우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궤도로 돌아가서 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현회장 실험지 선택 목록에 있는 대파괴 하드웨어 옵션이 일반 하드웨어와 함께 일반으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대파괴 하드웨어는 두 번째 옵션이며 대혼란 규칙 조정 옵션이 적용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장 메아리 플레이리스트 각 전장의 마지막에 찬사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랬어? 요거는 많이 했는데도 모르겠네요. 구원의 경계 레이드에서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화력팀장만이 석조물 유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새로운 전장을 시작하고 처음 생성될 때 길고 밝은 흰색 화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구원의 경계 레이드의 첫 번째 전투를 전체 워록 화력팀으로 완료하면 통일 전선 업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좀 그렇지 않니? 자, 그리고 이번 주 명화가 있고요. 쓸데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점에 대한 내용이랑 8.0.5 업데이트의 무기 및 방어구 조정, 그러니까 밸런싱 미리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